가성비까지 흘러 넘치더라고. 포즈 꿀팁 주자면 미쳤다. 하나 살 가격에 두 개를 살 수 있다. 살짝 좀 아쉬웠던 점. 모델 느낌을 낼 수 있다. 정말 인기가 많은 가격, 디자인, 소재 다 괜찮아서 오늘 보여드린 옷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1, 2, 3위 꼽아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터입니다. 지난 가을 하이버 할인 기획전 영상이 조회수 110만을 넘으면서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영상을 뒤늦게 보고 구매하려고 갔는데 할인 기간이 끝나서 너무 아쉽다, 또 어떻게 구입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하이버에서 다양한 겨울 제품들을 12월 19일부터 1월 1일까지 단 2주간만 최대 61% 할인에 15% 할인 쿠폰까지 더 드리는 최저가 기획전을 열어주셨어요. 하이버가 남성들을 위한 국내 최초 쇼핑 앱인 만큼 남자 옷이지만 커플템으로 여성분들까지 함께 입을 수 있는 제품들로 10가지를 골라서 와봤습니다. 오늘은 함께 입어볼 게스트가 있는데요. Let's get it! 안녕하세요, 패션 약국입니다. 유튜버 합니다. 아, 요즘에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이렇게 또 슈슝! 핏이 어떤지도 한번 보고 약국님이 패션 콘텐츠를 다루시는 만큼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볼 첫 번째 브랜드는 톤즈인데요. 톤즈는 캐주얼한 느낌의 호불호 없는 디자인들이 많고 또 가성비까지 흘러 넘치더라고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찾으신다면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켓은 원래 가격이 84,000원인데 할인 쿠폰까지 더하면 41,395원이에요. 와 진짜... 뭐야, 왜 집어 던져? 이제 가격이 놀랐다. 미쳤다. 가격도 41,000원에다가 하이버는 배송비까지도 무료잖아요. 이게 가격도 좋았는데 후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저는 스몰 사이즈로 골라봤고 약국님은 엑스라지 사이즈를 한번 골라봤어요. 동시에. 동시에? 컬러는 블랙, 베이지, 네이비, 카키, 그레이가 있는데요. 왜 카키 컬러로 고르셨어요? MA1은 카키색이 원조 아닙니까? 감자탕도 원조로, 국밥도 원조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MA1도 원조색을 입어야 된다.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안감이 이렇게 회색 컬러고 카키 컬러는 주황색, 이렇게 안감 배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점도 좀 예쁜 것 같고 딱 그냥 깔끔한 MA1 자켓인 것 같아요. 왼쪽 소매 부분에 MA1 특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핏감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팔 길이가 좀 긴 편인데 X라지 사이즈 기준 조금 팔 길이가 많이 길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라지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나오겠죠? 아, 조금 저한테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정도 다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186에 72kg. MA1의 그 핏감을 살려주려면 살짝 크롭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살짝 기장감이 길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사이즈를 다운하고 가셔도 괜찮다. 하지만 너무 크다, 너무 작다 그럼 사이즈 교환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골라봤는데 저한테도 이렇게 소매가 좀 넉넉한 기장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우터다 보니까 넉넉하게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MA1 자켓에 가장 잘 맞는 나일론 헤비테일 원단에다가 생활방수랑 대전방지 가공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좋았던 게 투웨이 지퍼라서. 자켓은 투웨이 지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에 올리는 코디를 많이 하고요. 여기서 약간 포즈 꿀팁 주자면 이 두 손을 그대로 이제 바지에 넣으면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하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이겠네요. 그렇죠. 역시 뭘 좀 아시는. 역시 아무나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두께감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겨울에 입기에? 제가 안에 니트를 얇은 걸 입었는데 굉장히 보온성이 좋아요. 하지만 한겨울에 입기는 조금 추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이너를 두껍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자켓은 기본에 너무 충실했고 가격이 4만 원대이기 때문에 입문용, 가성비, 그리고 전투용으로 너무나도 좋은 자켓이었다. 자, 그 다음은 옥스퍼드 셔츠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원래 두 개에 10만원인데 지금 할인 쿠폰까지 먹이면 5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25,5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죠. 치킨 한 마리네. 이거 제가 아까 처음부터 입고 있던 셔츠거든요. 아, 이게 여기 브랜드였어요. 처음 보자마자 야, 이거 아주 기본 셔츠로 너무 딱이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너무나도 잘 만든 브랜드였다. 보통 이제 51,000원이면 셔츠 하나를 살 수 있는 가격인데 하나 살 가격에 두 개를 살 수 있다. 오, 셔츠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남자분들이 이런 흰 셔츠 입고 있으면 설렘 주의보라고. 원단감이 한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고 봄, 가을, 그리고 겨울에 이너로 입기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소매도 보시면 이렇게 개더 처리가 돼 있고 소매 단추도 두 개, 뒤에는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옥스퍼드 셔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본적인 핏감과 길 줄 알았지만 적당한 기장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셔츠류는 너 입을 했을 때 굉장히 이쁜 핏감이 나오고 오, 너 입 괜찮다. 여기서 이제 소매를 살짝 좀 걷어주면 아, 이 남자 오늘 좀 섹시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주지 않을까. 또 셔츠를 걷을 때는 굉장히 무심하게 걷어줘야 된다는 거. 아, 또. 맞아요.
와, 그리고 야쿵님이 186인데도 M사이즈를 했을 때 어깨가 살짝 드롭하게 떨어지는 약간 오버핏으로 나와요. 이렇게 입으면 어깨 깡패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오. 남자들 벌써 구매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고요. 이런 셔츠는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까요? 지금 입은 것처럼 청바지에 흰 셔츠. 아, 굉장히 로망을 갖고 있는 남자들의 코디죠. 오. 여기에 이제 니트를 위에 올려 입는다든지 라이더 자켓 같은 코트 그냥 단순하게 입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늘색 셔츠 같은 경우에는 또 시티보이룩으로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흰색, 하늘색 셔츠는 그럼 무조건 집에 하나씩은 또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25,000원.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덤블 헤비 플리스 무톤 자켓인데요. 이거는 147,000원인데 지금 할인 쿠폰까지 먹이면 67,490원이에요. 와, 이것도 가격이 미쳤다. 6만원대면 이제 저렴한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거 제가 후기를 좀 찾아보니까 커플룩으로 입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남성분들이 무스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가죽 무스탕은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죠. 소재가 가죽이 아님으로써 부담감을 조금 덜어줬다. 패딩 소재 같은데 디자인은 약간 무스탕 같은? 히뚜루마뚜루 아주 그냥 입기 너무 좋다. 이게 톤즈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 MA1 자켓이랑 같이 판매량이 가장 높은 자켓이라고 하더라고요. 안감 누빔 처리가 되어 있고 짜잔! 와, 이거 진짜 너무 만족하는, 이거 아, 진짜 찐 반응입니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조금 두꺼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가볍고 따뜻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털 소재가 있어서 겨울에 굉장히 따뜻하게 입기 너무 좋다. 디자인이 약간은 좀 남성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목 부분이랑 팔 부분에 이렇게 양털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귀여운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께감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이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초겨울에 입거나 한파에는 안에다가 좀 여러 겹을 껴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의 또 장점은 이렇게 목을 감싸줄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살짝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플리스 여기 팔 부분이 약간 좀 얇은 느낌이 있다. 좀만 더 두꺼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또 방수 원단이래요. 눈이 많이 올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눈밭에서 이렇게 뒹굴로 이제 구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주머니가 되게 넉넉하고 속닥이 단추가 있어가지고 물건을 또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다는 점. 안주머니도 있고 2A지퍼로 돼 있어서 침착맨님 영상을 보니까 저는 2A지퍼 약간 스타일링 용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운전하거나 할 때 좀 앉아있을 때 이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 또 열어주는 게 되게 편안하고 주펄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디는 어떻게? 아메카지와 캐주얼로 좀 추천드리고 직장인분들이 데일리로 입기 좋지 않을까. 근데 가격이 67,000원.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자, 두 번째 브랜드는 미니멀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 브랜드 제품 몇 개를 골라서 소개를 했었는데 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브랜드는 오버핏 실루엣에 깔끔하면서도 아메카지스러운 느낌으로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더라고요. 할인 쿠폰까지 더하면 108,715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깔끔한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집으면 이런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가 있다. 야꿍님은 깔끔한 면으로 입어봤고 저는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앞면은 좀 미니멀 그래서 슬랙스 같은 느낌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뒷면은 약간 빵빵한 패딩이 나와서 캐주얼한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추운 날에 목을 딱 감싸주는 하이넥 디자인으로 나왔고 친환경 충전재인 웰런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요. 양 옆에 똑딱이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주머니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닫았을 때는 잘 티가 안 난다. 이렇게 주머니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2A 지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선 크롭한 기장으로 입으려고 스트링을 묶어줬어요.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팔 소매 기장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고 제가 팔이 긴 편에도 불구하고 딱 맞는 사이즈감이죠. 라지 사이즈를 입었다는 점. 저는 M 사이즈를 입었는데 완전 넉넉한 핏이에요. 제 엉덩이를 다 덮어줄 만큼의 기장감. 스더님은 스트링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스트링을 한 상태인데 핏감을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리버시블이어서 저는 깔끔하고 스더님은 좀 캐주얼한 느낌을 양념반 후라이드반. 그리고 입었을 때 엄청 가벼워요. 날아갈 것 같아. 그 다음은 울 발막한 코트인데요. 쿠폰 전용가는 199,995원이에요. 야꿍님이 먼저 입어주셨는데 요즘에 또 이런 발막한 코트 진짜 많이 입으시잖아요. 저한테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발막한 코트 코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셔츠에 깔끔하게 매치를 해도 좋고 여기서 바지를 카고 팬츠나 슬랙스만 입어도 코디가 완성이 되는 베이직한 코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안 그래도 이번에 발막한 코트를 하나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깔끔해서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안 그래도 롱코트에 진짜 꽂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롱한 기장감이라서 그런 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기장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의자에 한 번만 올라가 주시겠어요? 딱 정강이 정도까지 오는 이런 기장감. 그리고 저는 이 코트가 배송이 왔을 때 좀 좋았던 게 코트 옷걸이를 또 주시고 이런 데다가 깔끔하게 싸서 온 이런 점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여기에도 좀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M 사이즈를 골라봤는데요. 저한테 완전 오버핏이에요. 제 발목까지 올 정도로 긴 기장감이고 나풀나풀거리면서 모델 느낌을 낼 수 있다. 좀 어떤 것 같아요? 입어봤을 때? 소재가 얇은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품이 크기 때문에 안에 좀 껴입으면 굉장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 코트는 울이 한 62% 정도 혼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할인가가 19만원이잖아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 아쉽지 않나. 조금만 더 할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대신 디자인이 깔끔해서 그냥 한번 사두면 더 오랫동안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인 것 같아요. 팔 부분에도 이런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고 목을 딱 채워서 목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채워줄 수가 있다. 이 모습 너무 예쁜데요? 셜록 홈즈 같아. 셜록 홈즈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꼭 보세요. 재밌어요. 목을 감싸줘가지고 시크한 그 느낌이 또 드는 것 같고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 이 패턴이 약간 네글런 패턴이거든요. 너무 꺼매어져 안 보이나? 어깨 라인을 구애 없이 입을 수 있는 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퍼티고 벌룬 코듀로이 팬츠인데요. 정가는 148,000원인데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쿠폰 적용가까지 들어가면 49,045원이에요 그러면 잘 만하지. 다크그레이, 아이보리, 브라운, 블랙, 카키 다섯 가지 컬러로 나왔고 다섯 가지 컬러 다 너무 예뻐가지고 전 이거 고를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고르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아. 저는 1시간 걸렸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미니멀 프로젝트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벌룬 팬츠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거거든요. 이번에는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또 코듀로이 소재로 가지고 와봤어요. 겨울에는 코듀로이죠. 국밥처럼 손이 많이 간다는 그런 후기를 보고 제가 그때 골랐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팬츠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허리에 이렇게 벨트가 따로 부착이 돼 있어서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앞에 이렇게 핀턱이 들어가 있고 주머니도 엄청 깊어요. 뒷주머니가 있고요. 지금 약국님은 라지 사이즈 입으셨는데 기장이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죠? 완전 정 사이즈. 어떤 것 같아요? 핏감은? 총장 자체가 딱 저 다리 길이에 맞는 느낌이고 엉덩이도 너무 부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랑 딱 품앗이가 너무 넓어서 활동성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디자인 평소에 좋아하시나요? 아, 그럼요. 이런 카키 컬러가 있으면 상의 흰색을 매치를 해도 굉장히 찰떡으로 어울리고 여기에 검은색 코트를 입어도 너무나도 잘 어울릴 것 같다. 포인트 컬러로도 너무 쓰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발등을 살짝 덮을 정도로 딱 좋은 기장감인 것 같아요. 닥땡만잉 약간 그런 구두랑 좀 닥터 마틴? 아, 청키한 구두랑 신으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다. 약간 아메카지스러운 그런 느낌도 나는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얼룸 핏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넓었다가 아래로 갈수록 살짝 좁아진 이런 핏이거든요. 약간 항아리 바지 같은. 맞아요. 벌룬 팬츠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은 바지인 것 같아요. 코듀로이 소재라서 약간 또 레트로한 감성.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런 코듀로이 바지 많이 입었었거든요. 저 초등학생 때. 골든 바지라고 하죠. 골든 바지. 맞아요. 요즘 또 영하권 날씨에 입어주면 너무 따뜻하게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약간 시밀러 룩이잖아요. 커플 룩에 너무나도 추천드린다. 자, 그 다음은 3M 신슐레이트 패딩 퀼팅 자켓인데요. 정가는 169,000원이고 쿠폰까지 먹이면 56,015원이에요 카키, 네이비, 블랙, 다크그레이 네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요. 여러 브랜드에서도 이런 비슷한 디자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가격, 디자인, 소재 다 괜찮아서 이걸로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근데 약국님 영상에 보시면 약간 이런 디자인의 옷 많이 입고 계시던데 남성분들이라면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깔깔이가 삐뚤마뚤이 입기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이 옷 또한 그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단품으로 이렇게 입어도 되지만 겨울에 또 코트 같은 거 입을 때 너무 춥잖아요. 그럴 때는 안에 이너로도 착용을 하면 그 보온성이 또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코트를 입었는데 야 너 올주코야? 아니 이러면서 약간 요런 게 나오면 아 너 따뜻하겠다. 그리고 이 패딩 자켓이 3M 신슐레이트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요. 보온 대비 가볍고 되게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팔에 또 포켓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깔깔이스럽지 않게. 전 이거 이제 룩북 사진들을 봤는데 안에다가 막 셔츠 같은 거 같이 코디도 너무 예쁘고 후드티 같은 거 같이 매치해도 예쁘고 봄,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자켓인 것 같아요. 핏감은 어떤 것 같아요? 라지 사이즈를 입었는데 기장감이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아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어깨가 딱 너무 맞아떨어져서 핏감이 너무나도 좋다. 라지 기준 이 정도인데 가격까지 저렴해서 이것도 안 사고 또 100일까? 어깨 라인이 이렇게 레글런 패턴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라인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브이넥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좀 답답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발막한 코트 딱 입으면 되겠다. 최고예요. 저 또 유행을 안 타는 거기 때문에 하나 쟁여놓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근데 가격이 얼마라고요? 56,000원. 홈쇼핑이야? 자, 세 번째 브랜드는 풀루크인데요. 풀루크는 10년 이상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아온 브랜드로 캐주얼한 스트릿 아우터웨어를 추구하는 브랜드예요. 정가가 298,000원인데 쿠폰 적용가는 121,550원이고요. 카키, 다크그레이, 쿨그레이, 블랙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컬러감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고르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숏패딩이랑 롱패딩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좀 비슷비슷한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좀 다른 느낌으로 디자인돼서 오히려 좀 눈에 띄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약간 코트를 입은 듯한 느낌. 근데 또 가까이서 보면 패딩이었네. 약간 네. 두 가지 매력이 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이제 비극이다. 뭔 소리야?
후드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여기를 또 이렇게 접어서도 쓸 수가 있다. 또 후드끈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중 플라켓으로 돼 있고 D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안감에 이렇게 포켓이 있고 소매에도 이렇게 립으로 돼 있어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또 방지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부분에 안에 보시면 스트링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조여서 스타일링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방지해서 또 보온성도 높일 수가 있어요. 주머니도 똑딱이가 들어가 있어서 또 안전하게 수납을 할 수도 있네요. 이거는 웰런 소재의 충전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하이넥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겨울에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더님은 이 패딩을 입으시고 어떤 코디가 조금 많이 떠올리시나요? 슬랙스 같은 데다가 있잖아요. 직장인분들이 입어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또 이게 후드가 달려있어서 캐주얼한 느낌에다 그냥 청바지 이런 데서 휘뚜루 마뚜루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유행을 그렇게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서 또 오랫동안 또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이지만 이런 조그만 그런 포인트로 심심하지 않는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또 이게 트윈 지퍼로 돼 있어서 또 걸을 때 불편함이 없이 여기 살짝 열어주면 되니까 그런 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아메리카노 하나 들면서 약간 이런 느낌을 한번 좀 걸어주면 저 멋쟁이 뭐야 할 만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은 오버핏 무지 맨투맨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1+1 해서 쿠폰 적용가로는 47,005원이에요. 그레이, 네이비, 라이트 베이지, 브라운, 블랙, 애쉬 그레이 6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47,000원이면 하나에 23,500원이잖아요. 근데 안에 또 기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레이, 브라운, 야꿍님은 블랙, 그레이 컬러를 골라봤어요. 잘 어울리는데요? 사이즈가 몇이죠? X라지 사이즈. 제 기준에서 X라지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 사이즈보다 이제 구매를 하시려면 한 사이즈를 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팔 기장이 짧은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굉장히 핏감도 좋고 시밀러로 커플분들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본 무지티는 주기적으로 사줘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지금 1+1 해가지고 47,000원이니까 가성비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러운 기모로 돼 있어서 겨울에 그냥 휘뚜루마뚜루 따뜻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어깨 라인이 또 이렇게 드롭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체형 보완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체인자수 올 스타디움 자켓인데요. 정가는 279,000원이고 쿠폰 적용가로는 111,435원이에요. 요즘 바시티 가격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네요. 컬러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요게 가장 예쁜 것 같아서 요걸로 골랐는데 야쿠님 저랑 똑같은 걸 고르셨네요. 저희 오늘 커플인가요? 6온스 누비만감으로 돼 있고요. 저는 라지 사이즈를 골랐고 야쿠님은 엑스라지 사이즈를 골랐어요. 근데 이런 바시 자켓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저요? 네. 제품이 멋있기 때문에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았나. 이야, 레트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울 40%, 폴리 60% 혼방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슴 부분에 로고 자수가 들어가 있고 뒷판에는 고밀도 체인 자수로 로고 아트웍이 들어가 있어요. 뒷모습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바시 자켓은 어떻게 코디하면 좋아요? 단추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하나만 잠그거나 다 잠궈서 그냥 아예 깔끔하게 가는 코디를 많이 입습니다. 바시티 자켓 중에서도 기본적인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 팔 쪽에는 이렇게 레더 소재로 되어 있어서 소재가 대비돼가지고 더 예쁜 것 같고 핏감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엑스라지라서 좀 클 줄 알았는데 총장도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아서 딱 정 사이즈가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나도 좋았고 팔이 길에도 불구하고 딱 적당하게 맞는 소매 기장입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를 입었는데 남친 옷을 뺏어 입은 듯한 그런 느낌? 두툼한 니트나 맨투맨 같은 걸 입어도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핏감인 것 같아요. 자켓은 딱 맞게 입어도 예쁜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오버핏으로 해서 여자분들 미니스커트 같은 거에다가 매치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총평을 내려보자면 가격이 111,000원 중간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담없이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 바시티의 가장 큰 장점이 범용성이 좋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어서 전투복, 가성비, 입문용으로 너무나도 좋은 자켓인데 에스더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이제 야꿍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를 하고 이렇게 커플템으로 입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자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옷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1, 2, 3위 꼽아주세요. 우선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시티 자켓 이게 1등이다. 2등은? 저는 이게 2등입니다. 가격이 6만원대라는 메리트가 컸고 기본적으로 무스탕을 제가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인데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2위를 드렸습니다. 3위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코듀로이 팬츠. 촬영 때 입으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편하다. 컬러만 조금 다양하게 갖고 있다면 어떤 색깔이든 치트키 바지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3등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컨텐츠가 또 처음인데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입었던 옷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가격도 괜찮았고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분들도 좋은 옷들을 많이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헬스님은 또 어땠나요? 저요?
저 혼자만 이렇게 입어보다가 또 오늘 야콩님이 함께 해가지고 남자 핏도 알아볼 수가 있어서 다양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함께 콘텐츠를 할 기회가 있으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대치기리! 쇼츠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옷을 어떻게 입는지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에스도님도 구독 눌러주시고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이제 조떼꾸알! 조떼꾸알! 발음이 좀... 조떼꾸알...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이버에서 12월 19일부터 1월 1일까지 2주간만 최대 61% 할인에 15% 할인 쿠폰까지 먹일 수 있는 최저가 기획전 제품들을 함께 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구경 가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15% 할인 쿠폰은 제가 오늘 보여드릴 3개 브랜드 전 제품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니까 그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When I wake up in